길바닥에 팍 앞으로 쓰러져가 있으니까 죽었는가 싶어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안 죽었거든. 그래갖고 딱 보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으니까 사람은 그냥 앞으로 팍 넘어졌는데 딱 뒤집어 놓으니까 얘가 딱 이러고 있는 거야. 얘가. 그래갖고 내가 세 명이서 내기를 했어. 영숙이 엄마하고 옥이 엄마하고 또 순덕이 엄마가 세 명이서 야 이거 누집 신랑 같냐? 한번 맞춰볼까? 찾아볼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어? 누나야, 누집 신랑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어? 그래갖고 세 명이서 이제 내기를 했어. 맞춰보자고. 그래갖고 아이고 형님 오셨어. 그래갖고 영숙이 엄마가 처음에 야 방법 있다 야. 이제 얼굴이 막 갈아버리고 모르잖아. 바지를 벗겨갖고 걔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처음에 영숙이 엄마가 딱 이래 보더만은 바지를 딱 이래 보더만은 벗겨가 딱 보더만은 야 이거 아무래도 이거 오기 엄마가 오기 아버지 같은데 이거 딱 이러니까 오기 엄마가 딱 지금 키가 쫑긋 서서 그러더니 이제 이제 영숙이 말고 그냥 그 옥수이 엄마가 딱 쳐다보더만은 악복기가 딱 쳐놓은 야 이거 진짜 맞다 야 이거 오기 아버지 맞네 야 이러니까 오기 엄마가 야 이 시불려나 야 이 시불려나 너무 신랑 무릎을 어떻게 하냐 이 시불려나 나 뭐 한 붙었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욕이 아니다 형님아 욕이다요 뭐가 욕이냐 임마요 입니다, 사람이 얼굴 마상 갈아보면 지 물건을 지가 쓰는 물건을 알거든 그래갖고 안 모이네. 이 재밌는 얘기에도 지난번에 많이 모이던데 이런 얘기하니까 이거는 욕이 아니고 그런 옛날에 일화가 있어서 내가 이제 노래 한 곡을 해놓고 내가 내 하나를 이제 소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구만. 그러면은 파르선이 성님아 노래 한다고 고생 많았다. 아이고 그렇게 사람 많이 모았는데 물건이 무엇인지 다음부터 우리 예술마고 물건 팔지 말자 지랄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 노래가 사람 모았는데 그거 내가 이제 그 있다 그 저 광대라는 것이 있다 광대라는 거 내가 이제 그걸 한 거 딱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소에 대한 얘기 소가 얼마나 똑똑한가 그거에 대한 내 얘기를 내가 하나 해줄라고 좀 앞으로 좀 앉으면 안 될까요? 관리하는 것처럼 다 팔짱 끼고 뭐 청와대에서 오셨나 뭐 아니면은 뭐 조폭 형님들 쫄따구들이가 뭐 바깥에서 가지고 폼만 재고 하긴 그렇다 앞에 자리가 그 비어 있으니까 민망스러워 못 와가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합니다 예 이해를 합니다 예 보세요 물건 사는 분들은 말 안 해도 막 다 알아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은 소리를 하나 해놓고 소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내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서울역전 뒤에 전국 각설이 군기반장 영천교 발가락이라고 합니다 차려 대가리 수그리 차려 대가리 수그리 차려 꼴통님 수그리 발가락 남들이 즐거워서 깔깔 웃지마 모두들 신나서 춤을 추죠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마십시오. 고마워요. 김이 싹 빠지네. 지랄하고. 이제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 있는가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제 그 우리 아가씨들 미안해요. 남자가 또 아가씨들을 부려먹으려고. 내가 아침에는 북을 일곱 개를 치지 말고, 전국에 제일 또 시끄러운 놈이 내 아이가 북 여섯 개를 좀 센팅을 좀 해주시오. 그래갖고, 북을 하면 이제 졸라게 하면 두들겨 패야 할 것 같네. 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그래서 내가 이제 북 세팅하는 동안에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소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그리고 그 내 얘기의 제목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그것도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한 50년 전의 얘기인데, 밑에 동네 김영감하고 웃동네에 한 동네 산 넘어 웃동네에 최영감하고 소를 팔러 가는데, 장날이 바로 오늘 같은 날 이 사회장이요. 그런데 소를 팔러 갔는데 두 사람이 소를 팔러 가서 보니까, 아이고 웃동네 최영감하고 밑동네 김영감하고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냥 소 팔라고 손을 끌고 나가다 가지고 손 안 팔고 막 소를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반가워 가지고 그래 갖고 세상에 술이 그냥 그라하게 취해 갖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한 거라.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 소 팔러 왔던 거를 잊어버렸던 거라. 그래 갖고 김영관이 하는 말이, 어이 이제 장도 끝나고 소는 못 파니까 막 네 소하고 내 소하고 소를 바꾸고 가자. 이제 해는 네요 첫째. 그래 갖고 김영관하고 최영관하고 소를 바꿨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술을 취했지. 걸어가지는 못하지. 소 등에 타고 자빠 자는 거야. 자빠 자는 새 그냥 소가 그냥 집으로 갔어. 이제 소가 집으로 갔는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두 영감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니까 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봐봐 얘기하니까 슬슬 오잖아. 이 형들이 내 얘기 내용을 좀 많은가 보네. 그래갖고 이제 술도 취하고 이제 잤어. 최영감하고 김영감하고 한참 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갖고 5시 돼서 더 일어나갖고 이제 바지를 써 올려라. 옆을 보니까 여자가 나선 여자가 있거든. 씨발고 아이고 놀래라 씨발고 막 이러고 바지 올리다가 졸라 쫓아 내려오는데 우동네 최영감도 보니까 쳐다보니 내게 아니고 너무게 또 있거든. 이거 무서워 내리고 씨발고 막 그래가 둘이서 막 졸라게 뛰고 가다가 오다가 둘이서 만났어. 어이 최영감 밤에 별일 없었나? 그리고 또 김영감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김영감 별일 없었나? 그 말이요. 손은 그냥 똑똑하니까, 사람은 술이 쟀지만은, 최영감 집으로 가고, 김영감 집으로 갔는데, 사람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얘기 알아들은 사람만 박수 주시오. 다 알아들었네. 이런 얘기는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왜냐 하니까 아침에 김이 다 빠졌네. 밥이 그냥 김이 다 빠져가 밥이 그냥 뜸이 돌아야 되는데 밥이 그냥 꼬들꼬들해졌네. 내가 그래갖고 북을 졸라게 쳐가지고 내가 이제 사람을 좀 오게끔 해야 되겠네. 당장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 시기를 북을 갔다가 좀 신나는 거를 내가 이제 한번 하게. 거기에 보면 뭐니 이런 게 있어. 그거 좋아하는 그 형님이 안 왔네. 뭐니 좋아하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와야 또 되는데 그놈을 자서 술은 다른 데 처먹고 문디 자서 여기 와가지고 사람을 다 보내고 문디 자서 네 보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그놈이 죄는 아니야. 술을 그놈한테 그냥 더 처먹인 놈이 잘못이지. 어찌 따져보면 미긴 놈이 잘못이었다 아니고 준다고 또 꼬짝꼬짝 처먹고 제대로까지 그냥 처먹은 지가 더 잘못은 맞다 맞기는. 내가 그러니까 술 먹은 놈한테 욕해도 돼. 이놈 저놈 술 안 먹은 사람한테 이분 저분 하고 내가 이제 그래갖고 여러분을 위해서 야 오늘 이제 북소리 잘나는 거 보니까 오늘 장사 잘 되겠네 하는 포옹이. 아씨 그 내가 이제 내가 두 가지 얘기를 내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내가 해줬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언제 어느 정도 모였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 우리 보아가 많이 쓰는 말. 이제 우리 보아가 이 말을 처음에 잘 쓰는데 중간에 또 까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부부지간에 싸움이 안 날라면 소 세 마리만 키우면 된다고 그랬어. 소 세 마리. 그게 무슨 소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부부지 간에 안 싸우려고. 응? 왕소! 소 세 마리 말이다, 임마. 한 마리가 아니고. 소 세 마리. 이거는 우리 보아가 어디서 그냥 자기가 그냥 밤에 자면서 좀 그 사람들 좀 웃겨주려고 한 말이거든. 근데 그게 또 책에 나오는 정답이요. 부부지 간에 싸워도 보모.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래. 그러면은 남자가 항상 져야 돼. 남자가 그래갖고 막 마누라가 말아 하니까 막 남자가 내가 졌어. 그게 이제 내가 졌어. 이제 졌어 한 말이네. 그지? 맞지? 그래도 마누라가 그냥 기분이 안 풀려갖고 아 이거 말아 하니까 좀 나눠 먹으라 이마 니만 묵지 말고 묵던 거는 내가 몰라도 그런 경우는 또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하소. 이제 이해하소다잉. 이해하소. 그래도 그냥 엉금 만들어가 보내 시원한가 소새끼 하라 하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가 모르겠네. 이런 말은 재미가 없지. 내가 요 테레비 많이면은 육담을 좀 할 건데 육담을 해야 사실은 재미가 있어. 그 육담은 사람의 관계와 남자 여자 관계와 하는 얘기를 육담이라 하거든. 잘 알지요? 사담은 회사에서 회의할 때 하는 거고 회담은 또 이제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끼리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야담은 또 이제 조금 싱거운 소리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시겠냐 미담은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란 말은 이방구 담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래서 에이씨 또 사람도 졸라 모기 힘드네. 내가 그래서 이제 졸라 모아놓고 다음에 가수 나오라 해야지. 사람도 없는데 가수 나오라가 데릴도 아니고 내가 이제 그래갖고 북을 한번 치고 이제 하게. 아씨 좀서 그 폼 되는 게 딱 보니까 딱 진짜 하기 싫네. 폼 무슨 저런 폼이 다 나오냐 형님들아 좀 앞으로 와서 앉든가 해라 임마들아. 아씨 내만 좁혀치기 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이제 일단 노래를 한 곡도 해야 되겠다. 그 단어는 그게 봄바람 님바람 그 있어요.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런 노래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또 뭐 이럴 때 봄 노래 안 하고 여름 노래 하면 또 그 시기 하니까 일단은 내가 이제 그 뒷수고 하지 말고 그대로 주면 돼요. 봄바람 님바람 그리고 아리랑 낭낭 내 이제 두 곡을 해갖고 사람이 좀 더 모여야 되지. 그래도 세계적으로 북 여섯 개 치는 건 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뭐 보여주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저 형이 팔짱 더 끼고 저 형이 주머니 손 턱 엮고 잘은 한번 보자 임마 잘해봐 임마 내가 울고 파면 도망가. 그런 거리가 예쁘네.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지 나온 거. 그래 우리 아가씨들은 눈치가 구다이 돼가지고요. 아이고 문디가 이제 겨우 한 개 얻어놨더만 그거까지 뺏어 몰랐고. 그래도 나는 이뻐 죽겄어. 옷에는요 옛날에는 하나 있네. 옛날에는 무슴아들이 하고 감히 여성분들이 품발을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이 판세가 뒤집어져 가지고 남자들은 나와봐야 쳐다보다 안 내. 그리고 또 우리 모란장에는 90%가 남자들이요. 이거 봐봐 전부 다 붕알들만 있잖아. 붕알들만 전부 다. 여자가 어디 있노? 여자가 누나 둘이밖에 없잖아. 그래
이제 내, 어, 이제 내 다음에 이제 나올 건데 사람을 모아놓고 나오라 해야 되거든. 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노래를 한 두 곡 해갖고 사람이 또 엄청 모이면은 이제 북을 한번 치고 그래가 모이면은 나는 들어가고 이제 가수 나오라 하려고. 괜찮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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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한번 주세요. 차렷! 이럴 때는 머리 각수구리. 여기도 각수구리. 여기도 각수구리. 갑시다. 봄바람, 민바람. 어, 봄이 오는 소리입니다. 잔디에 불려놓고 불피리를 부르고 시원치는 나는 몰라 웬일인지 정녕코 나는 몰라 봄바람 비매가 산란품에 아침에 가물가물 낙동고는 한가절에 천리천색 봄바람에 속하는 절못 꿈도 많고 한번은 18 봄아가씨 봄바람 비밀바라 산랑품에 섞여들 이런 노래나 일반적인 사람 잘 모르겠다. 박수하는 일시야 그래서 치렁치렁 봉백기름 검은 머리 천리천색 바람에 속하는 줄 모르 안절부절 못하고서 빈몸만 들랑말랑 봄바람 비밀바 알랑품에서 아 둘 셋 넷 시도 아이고 노래가 느려서 그랬나 야 이제 박수가 좀 나오네 사람들이 들으니까 아이고 저기 세번오신 사모님 서울서 오셨어요 성남이에요? 어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성남이세요? 어 그래 서울 사람은 제일 이쁜 사람이 없어 여기서 서울서 여성분들 아무도 없지요 어 그래 서울 사람은 제일 이쁜 사람이 없어 성남에 계신 분들만 제일 이쁘지 그래갖고 이제 내가 봄 노래 이제 하나 딱 더 하고 그래갖고 이거 뭐냐 아 갖다 주라고 우리 보아가 성남에서 오신 분들은 선물로 하나 드리라 하네 다른 분도 아니고 이 아가씨들 오면은 우리 이렇게 사모님한테 선물로 하나 주라 하네 우리 보아가 생수포 잘 보는 보아가 여보 하나 받으시오 안 될까? 다른 분 드리라고 아이고 씨 서울 사람 나는 그냥 그 성남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인가 착각하고 생각했는데 보아양 이 성남 사람들은 평평이 어렵단다 그래갖고 저분들이 서울 사람 못했으면 샀을 건데 성남 사람들은 좀 형편이 어렵단다. 내가 이제 봄바람, 님바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한 135로 딱 당겨가지고 디스코를 한번 주보시오. 아 끝났고 아리랑 낭낭. 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나이가 108살이 되다 보니 이제 기억도 왔다 갔다 한다. 다 이해들 하세요. 연세 들면은 다 그냥 아침에 세수 때 하고 세수하고 나서 세수핀을 어디 나갔는지도 모르는 게 연세 드신 분이요. 그래 알면 돼요. 아시지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100살 되신 분 손들어 보시오. 아무도 없잖아. 여기 내가 제일 연장자니까 그 좀 이해해 주리라 믿고. 아 이거 사람이 많으면 내가 이렇게 말이 안 많은데 사람이 별로 많으니까 말이 졸라게 많네. 한번 뽑아 주시오. 차려 경례. 차려 경례. 차려 경례. 아름다운
치니까 사람이 없어도 되네. 왠가 하니까 이제 사람이 없을 때는 이런 게 많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박수만 치고 막 참 멋졌거든. 그래갖고 자 우리 형님 앞에 커피 잔으로 빙빙 돌리셨는 분께 내가 엊그제 내가 그 지게 내가 공연장에서 못해준 노래가 하나 있었어. 그래갖고 자주도 오고 또 금식이도 차고 했는데 내가 노래 하나 안 해주고 또 막 내 공연만 하면 또 저런 나쁜 놈 새끼 아가씨도 내 노래 해주는데 저 발가락은 노래도 안 해준다고 할 것 같아갖고 그 형님 노래 좋은 말할 때 제목 한번 얘기해 보시오. 세월강. 그렇지. 그래갖고 거기 단장이 세월강 있어요. 남자 딱 해가지고 한 두 개만 올리면 될 거예요. 비웃지 마라. 지금 내가 문에서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만 조금만 더 있어봐라. 막 나른다 날라. 아이고 어서 오세요. 지금 아직까지 나를 기분이 아니야. 내가 이제 그래갖고 발도 우리는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하고 틀려. 뭐 엊그제 뭐 앞전에 뭐 대선 후보들 나와가 뭐 흑인 얘기도 뭐 발들어 샀고 뭐 또 그 시기도 발들어 샀는데 그런 건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되네. 에. 그래갖고 오늘따라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는데 전부 다 멀쩡함치 서갖고 저 뒤에서가 왔다 얘기해요. 한 명 들어오고 세 명 데리고 나가고 세 명 들어가고 다섯 명 데리고 나가고 예. 오늘따라 이제 특별히 그러네. 내가 이제 그래갖고 세월감 하나 이제 노래 하나 해드리려고. 왠가 하니까 또 이제 이렇게 자주 오시다 보면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안면도 익어지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 이제 또 뭘 하는 사업을 하고 있을까? 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혹시 결혼을 했을까? 또 아니면 혼자 사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게 우리들 입장이요. 사실은 그래갖고 우리는 남들은 그래 안 해도 우리는 반무당이라 반무당. 내가 이제 반무당인지 아닌지 내가 입증을 한번 시켜볼게. 어, 친구야, 너 혼자 살지? 맞잖아. 이거 100% 맞잖아. 내가 또 남자한테 내가 한번 가볼게. 잘 봐봐. 아니, 내가 거짓말인가? 형님은 담배 안 피지? 그래, 이래. 그래. 봤지? 오늘 딱 100% 맞잖아.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 형님한테만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내가 반무당인지 아닌지는 이거 보면 거의 다 알아. 형님은 지금 이빨이 5개밖에 없지요? 본 이빨 맞잖아. 입속에 있는 이빨까지 다 알아맞혔잖아. 그리고 이제 누나 웃지 마라. 나한테 사업 안 되거든라 물어. 수리수리 마수리. 그래갖고 나한테 만원 심어 주면 내가 오늘 하루 일진을 봐주고 5만원 주면 한 달 일진 봐주고 100만원 주면 1년 일진 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지까지 내가 알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딱 내가 맞춰볼게. 거짓말이가 봐봐. 남자만 맞추면 짜고 하는 줄 알잖아. 누나야, 누나야, 누나 브라지 안 했지? 했어. 에이씨, 나 또 그게도 안 맞냐. 아니, 나이가 60인데 막 브라지 해도 뭐하러 저 뒤가 처지면 처지는 대로 놔두지. 무슨 놈은 뭐 젊은 애들 같다 뭐 저 뒤에 올려갖고 한다지만은 나이 먹고 뭐 저 뒤에 처지다가 말다가 그만 덜렁덜렁 놔두지. 뭐 내가 이제 뭔 소리 하나 따라하지 내가. 아이고, 아니, 무당이 다 맞나? 뭐 내가 다섯 개 중에 한 개 틀리는데 80% 내가 확률인데. 자, 세월강 우리 사장님 잘 되시라고 차려! 자, 결례. 아시겠죠? 갑시다. 세월강. 가하면 되지 오라 하면 가하면 되지 어차피
어차피 인생은 세월 같게 흘러가는 꽃잎이 아니냐. 한계절 자랑하다가 때가 되면 지워마는 징징 울지 말자 웃어보자. 사철벗은 바람처럼 살자. 잘했나요? 박수 한번 주시오. 후회 없이 살다가 가면 되지. 미련 없이 가면 되지. 어차피 인생은 세월 간게 흘러가는 꽃잎이 아니 한계절 자랑하다가 때가 되면 지고마는 꽃 징징 울지 말자 웃어보자. 사철벗은 바람처럼 살자. 사철벗은 바람처럼 살자. 하나 둘 셋 넷. 잘했지요? 아이고 야 박수 많이 나오네. 내가 막 옛날 노래 하니까 박수가 나오는데 신나는 노래 하니까 막 박수가 나오네. 야 또 또 형님은 또 여사로 가나 그 노래 한 곡 했다고. 아이고 세상에 고맙구나. 그리고 이제 저쪽에 우리 사장님은 신사임당을 갖다가 하나 줬는데 내가 노래 하나 해드려야지. 그래도 남자가 아 그래도 조그만 할 때 신청하시오. 어디 터지고 신청하지 말고. 우정? 단장님 그 우정이란 노래 있어. 나오나 노래. 이제 그거를 여자로 탁 눌러가 주면 돼요. 예 이제 아이고 이제 좀 찼네. 아유 아까는 그냥 두 명 오고 다섯 명 데리고 나가고 다섯 명 들어오더니 열 명 데리고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 그래갖고 오늘 내가 이제 이거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이 내가 이거를 이제 덩덩덩덩 이거 한번 하려고 해도 이제 그게 뭔지 아나? 너는 알지? 뭐 맨날 보면서도 그거 모르노? 그래 이제 그래갖고 내가 이제 요거 이제 딱 하고 나서 노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뭐시겠냐 동동구리부터 내가 한번 하려고 아니 그냥 그거 여자 누르면 돼요. 우정 나오나 우정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10번 내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동구림을 하려고 내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사람이 빨리 모여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냥 시끄럽고 북을 잘 치고 하는 사람 모양을 좀 보지. 그냥 뭐 다 그냥 오는 사람마다 뭐 제가 키가 조그만 해가 뭘 제대로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막 무시하는 비슷한 눈으로 보는데 내를 그렇게 비슷한 눈으로 무시하는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래갖고 내가 이제 자 우정 우정이란 노래를 일단은 먼저 이제 하나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잠시 요 북치고 나서 할 거 이제 그 무식이냐 동동구름을 하기 전에 내가 이제 하모니카로 오늘은 내가 멋들어지게 한번 내가 해드리려고. 그래갖고 아까 그 누나 그 왔더만 누나 가봤냐? 그 누나가 내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뭐 8세한테 돈을 주고 갖고 심었고 노래는 내가 하는데 8세가 돈 받아보고 지랄하고 이씨 나는 뭐 맨날 뒷다리 긁히냐 아까 만 원짜리 하나 받았는데 왜냐고 또 아가씨가 또 뺏어 갚았지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세월강 노래 불렀는데 형님아 하나 줘라 씨발 그 다 뺏어가갖고 지랄하고 나 거지 대포다 솔직히 아니,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 너네분들 눈을 안 봤나? 금방 조금 전에 참 내가 보고도 뭐 형이 미안해요 어, 또 그가 삐져가고 안 오고 그러지 마라 남자가 붕어 차고 아 이거 씨발 그 시계 갖다 주고 이래 안 해도 되는데 꼭 돈도 없는 사람들이 돈 많은 자랑한다고 많은 사람 세 개씩 주고 이란다 야, 내가 다 알아 돈 없는 분들이 꼭 이렇게 세 개씩 주고 자랑하는 거다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 돈이 많은가 적은가 한 개만 더 주보세요 돈 없으면 못 준다니까 봐봐 돈 없잖아 어? 야 진짜 나오네 아이고 회장님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너 한 개만 달라드려 진짜 한 개 줘뿐네 너는 뭐라고? 맹암 맹암? 맹암으로 와 봐도 연락이 되지 또 놀고 자빠졌네 나훈아가 나훈아가 또 그 저 현철이가 그러고 형 키도 큰데 좀 앉았어 그 스가 있지 말고 좀 앉아 임마 그래갖고 나훈아 씨가 현철 씨가 어제 뭐 무대에서 노래하면 손님들한테 맹암 받고 가나? 그거는 연예인 철칙이요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내가 이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지금은 내가 나이가 120살이고 내가 30살 이쪽 저쪽에 세상 사는 이야기 한 다섯 번을 연속해서 나갔거든 하도 그때는 키가 조그만 게 도포를 입고 북을 치니까 그래갖고 처음에 나는 방송을 나가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 참 이렇게 살아오고 저렇게 살아오고 그렇고 저렇고 했더니 방송국에서는 그때 90만원짜리 냉장고를 하나 주더라고 그게 내가 장가 갈 때 이제 그 미친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갖고 내가 이제 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방송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전화가 막 그때는 이런 전화가 아니잖아 유선 전화인데 밤에 잠도 못 오도록 전화 오면서 아이고 불쌍합니다 그러게 기술이 좋은데 어쩌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랄하고 씨부구만 아이고 내가 괜히 방송에 나왔다 싶어나 그래 이제 두 번째 방송 나갈 때 완전 판도를 바꿔버렸지 내가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 그래서 내가 명한 것들은 그런 건 절대 안 하고 내가 우정 이 노래 하나 해주고 하모니카를 멋대로지게 한번 해주고 그리고 보고 한번 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동동구름으로 오늘은 이제 청마당에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오늘은 그냥 아침에 배가 다 고프네 일단은 단장님 그래도 저번에 오늘 또 그금 서셨네 이 어려운 시국에 아이고 5만원도 아니고 10만원도 아니고 13만이나 아이고 여러분들이 보고 뭐 느끼는 거 없나? 누구 하나 줄 사람 없어? 노래해 준다고? 얘 하나 줄 사람 없냐? 싫을까? 내 참. 그럼 저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고. 아이고. 그래. 저렇게 고마운 분한테는 내가 이거 받고도 그냥 갈 수도 없잖아. 팔선아, 너는 내 말이 그렇게 빨리 이해가 안 되나? 여신을 한 개 주우라. 그래도 저런 분한테는 너무 내가 고마워가지고. 돈도 받지 말고 싶어. 내가 이런 것도 하나씩 줘야 열장씨가 주는 게 몇 바퀴 더 있나? 어디 갔나? 아니, 사장님, 몇 하나 받으시오? 바다가 넘주면 되잖아 임마요 아이고 야 또 우리 몇 번 보더만 이제 내 머리 위에 앉았네 야 나도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그래 자 우정 갑시다 차렷 경례
시도. 아이고, 이제 뭐 시기냐? 내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또 특별 선물로 하나 해주려고. 아이고, 그리고 앞에 비는 자 많은데 좀 앉으시면 안 될까요? 뭐 편하시면 그대로 서가 계셔도 되고. 이제 그래서 야 판신 형아야, 거기 내가 보면은 이제 내가 저 가수님한테 배운 노래가 하나 있어. 그 님이 좋아. 그 노래 있을 거야. 그거를 이제 디스코 하나 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 MR은 다시 한번 내 얘기 해놨다. 이제 그거 한번 주고. 아이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왜 이래 사람들이 저곳에 처박혀가 안 오노. 아이고, 내가 정말 미치겠네 정말로. 집에만 있지 말고 빨리 들어 모셔. 아이고, 내 목이 아파 죽었다. 준비됐나? 준비됐으면 한번 주세요. 님이 좋아. 디스코로 주시오. 점심 먹고 나온디야. 점심 먹고요. 자, 박! 님이 좋아. 박수! 당신 없이 살 수가 없어. 꽃구름 그림자에 매전 그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나. 꽃보다 님이 좋지. 저 하늘에 꽃구름이 흘러가면 님의 향기 그리워져. 돌아와줘요, 용서해줄게. 당신 없인 살 수가 없어. 꽃구름 그림자에 매전 그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나. 지금은 어디로 갔나. 그리고 저 외모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허가받은 TV 외에는 동영상 촬영 금지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외모는 여기는 허가를 받은 분은 괜찮은데 허가를 안 받은 분들은 동영상을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갖고 내가 이제 북을 연주를 하기 전에 그거 있지? 이제 그거 이제 내가 하모니카로 멋들어지게 아까 우리 그냥 누나가 와갖고 추억의 소야고 뭐를 해달랬는데 돈은 우리 판성이가 받아먹고 노래는 내가 해주게 생겼네. 그래갖고 내가 이제 노래 대신에 하모니카로 내가 이제 추억의 소야고 한번 하고 이 북을 멋지게 한번 칠라고. 그래 한번 해보라는 사람 박수 한번 주시오.
아이고, 야, 이제, 야, 사람 좀, 이제, 모이네, 이제는. 아이고, 이제, 12시가 넘으면 1시가 다 돼가지,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빨리빨리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힘을 발라갖고. 신이 와야 되거든, 무당들은. 이제 그러면은, 아미쉐, 지미쉐, 니미쉐, 수도쉐, 오물쉐, 총보쉐, 총각이 나오네. 이걸 하모니카를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요? 또 박수 안 친다, 봐라. 내만큼 할 수 있으면 한번 넣어봐라, 진짜. 내가 잘하는 것처럼 뭐해. 한번 할까요? 어쩔까요? 내가 이렇게 그냥 맨날 세금 많이 나온다고 국가에 뭐라고 뭐라 그래도, 아니, 저분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네. 내가 집 세척하고 있고 내척하고 있으면 뭐가 심었고 내가 문제라고 집 세척가지고 있는 것 중에 두 채까지는 괜찮아. 세척 판매는 파란 금액에서 정말 75% 국가에서 가져간다네.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누가 집을 팔겠냐고. 10억 주고 팔아갖고 7억 주고 국가 주고 그러니까 존나 뭘로 집 파냐. 집 안 팔지. 저 새끼들이 저런 놈의 새끼들이 나쁜 놈의 새끼들. 칼만 안 들었지 강도고 작살만 안 들었지 완전 해적이고 또 뭐 망치만 안 들었지 완전 도둑놈 새끼들이 저놈 새끼들이요. 내가 그래서 아미쉐 지미쉐 니미쉐
시에 수도 시에 오물세 촌나게 내지 마라. 내가 그 그거라 말고 그 있다. 그래 갖고 이거 한번 하고 북 한번 연주하게 잘해보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그래 갖고 이제 이번에는 내가 이제 지금 요거 하고 저 할 동동 우리만 할 거거든 붙이고. 야 형님 진짜 행순마음 잘 어울린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형님이 조금은 힘에 좀 딸리겠는데 밤에. 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형님 그 소리 내가 했어. 사실 뭐 50 넘으면 그렇긴 하지. 그래. 아이고 우리 그냥 백일로도 참 머리가 좋네. 힘이 조금 딸릴 듯한 사람한테 이거 갖다 해주랜다. 아이고 형님 하나 받아라. 그래도 남들 다 보고 있잖아. 봐도 눈치도 있고. 형님 하나 빨리 받아라. 아이고 인상도 너무 좋게 생겼다. 누나야 이거 엿이다. 엿 먹어야. 아씨 왜 그 내가 오늘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 아 그래 그래 아이고 미안해 누나야. 그냥 세상에 누나가 안 살 듯 하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네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미셸을 이제 하모니카를 한번 해주고 북을 이제 한번 쳐야지. 아이고 사람이 안 보이는 바람에 지금까지 계속 내가 그냥 혼자서 그 식이 아니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네. 또 사람들이 갈란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 묽은 판도 갈라마카로 안 가는데 묽은 판도 카드도 봤나? 진짜 판도 카드도 봤나고 에?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이 형님 얘기 잘했어.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로 카드 끌고 물건 사지 마이소. 국가만 좋은 일식입니다. 10억거 껌 사고도 껌 300원짜리 사고 30원에 국가에 세금 주고 어? 그러다가 주스 1000원짜리 먹고 국가에 100원 주고 주스는 내가 먹는데 와 국가에 세금을 주고 자빠졌냐 인간들아. 그렇게 될 대가리들 안 돌아가냐? 그게 다 카드 쓰는 이유가 국가 세금 걷어 처벌 하는 것들이요. 저 나쁜 놈 새끼들. 그래서 아미셰 치미셰 세금 좀 존나 내지 마라 그거 하려고. 준비됐냐? 박아라 박아! 차렷! 경례!
잘했지요? 내가 봐도 잘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갖고 내가 이제는 북을 이제 멋들어지게 한번 칠라고 한번 쳐보라 사람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도 박수 한번 쳐보라고 주세요. 잘해보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뭐 박수가 신동잖네. 다시 박수. 야, 이 박수 소리가 지기쁘네. 우리 엄마가 항상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 아들아 아들아 너는 공연의 전국의 1등이다. 그런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노. 다 마음에 드네. 그게 마음에 든다 이래. 엄마 와 그러는데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한테 박수치고 와 살 때 물건을 팔아야지 인마. 공연 졸라게 해놓고 물건 팔아봐라. 볼 거 다 봤는데 다 가쁜다 이러는지. 그 말 딱 듣고 볼게. 그 말이 맞는 기라. 그래갖고 지금부터 물건 판다. 물건 판다. 진짜 판다. 걸레목하러. 이제 공연할 게 있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딱 3분간만 서겠습니다. 자 괜찮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이제 나가 아닌 저도 나이가 107살 108살 뭐 나이 한계가 있는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20대나 30대나 근육도 뭉치고 또 때로는 무릎도 아프고 목도 삐끗거리고 뭐 그러다가 등허리도 아프고 또 뭐 밤에 자다가 다리 지도 나고 합니다. 그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걸 오래 놔두면 골병이 됩니다. 오래 놔두면 골병.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풀어줘야 되는데 마사지 센터로 가야 되나 또 아니면 스포츠 센터로 가야 되나 걱정하는데 그거 그렇게 안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게 모든 것에 만병통치가 되는 근육이 뭉치고 무릎이 삐고 허리가 아프고 한데다가 내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유선 TV 방송을 딱 틀었는데 롯데 홈쇼핑에서 뭘 싹 선전을 하나 하더라고. 그래가 뭔가 보니까 아가씨 예쁘장한 아가씨가 둘이 나와갖고 이거 있잖아요 스포츠 마사지 크림보다 다섯 배 효과 좋아요. 다른 사람들 다 체를 돌려버려. 이게 뭔지를 몰라갖고 그런데 나도 체를 딱